내가 저 북녘 땅에 상달되고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의 날 속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오시고 만장기 대회로 청와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장기 대회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를 좀 비켜주시고 우리와 가는 길을 어딘가요? 아니요, 저쪽으로 나왔어. 네, 저쪽으로. 자, 여러분, 교정 내주시고 부탁하겠습니다. 탈북민 만장기대, 탈북민 만장기대로 지나가겠습니다. 부탁해주시고요. 먼저 청와대로 진격합니다. 탈북민들이 먼저 가셨도록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한성호기를 한성을 초국 한국 소대가랑 쳐들어와 가지고 민간 시설을 사찰하였고 샅샅이 뒤지고 나갔습니다. 달국민의 죽음은 안일을 얻고 격식을 따져가며 분양하고 전문하고 떠나는 통일군은 즉각 배치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문제라고 하는 이 정부의 여당 정치하에서 이 정권에서 대거 사료가 있고 대거 학교 있고 대거 권력이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계속하여 군인을 주고 있고 자살을 이어지는 삶이 계속하여서 함께하고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달 동안을 입이 돌아가면서 풍찬 노숙을 한 것밖에
자, 우리 탈북민들 다 정렬, 저기 정렬해가지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빨리, 빨리 다 들어서 만장도 자, 우리분들 만장도라도 이리 들어갔습니다. 50개 친형연합 대표들이 이 자리에 다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사람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계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몽골의 산악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경찰도 이상 넘고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평화교회를 신뢰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가 되어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허광유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한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허광유 위원장은 강력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을 쓰지 말라고 해서 차이가 시민 동영상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범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서 구속을 했습니다. 자유발언도 하겠습니다. 우리 탈북민 누구나 다 나와서 자유발언을 하고 제가 우리 허강유 위원장님이 지금 아무런 이유 없어요. 안들이 여기 누구나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자
청순한 목숨을 걸고 9월 20일과 10월 3일에 이어서 오늘 10월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서도 굶어 죽지 않았던 한성옥, 김동진 모자의 사인 규명과 그리고 현재 그 사인 규명을 위해서 투쟁하였던 경찰입니다. 홍기원과 경찰관 홍기원과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이 연행되었을 때 광진구 경찰서에서 탈북민들에게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북한에서도 겪어 보지 못한 인권 침해를 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할 것이며 또한 저랑 생사를 갖지 않은 탈북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대한민국 MBC는 MC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이 청와대로 너무 당당하게 들어갈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예, 하지만 저는 우리의 결의를 다집시다 우리의 지도자 고강일 비대위원장을 반드시 석방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한테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우리 애국 시민들 양해를 좀 저희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탈북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앞에 실질적으로 찾아온 먼저 온 통일, 먼저 온 통일,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인 왜 공산주의 붉은 영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만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주신 이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을 활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발언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한번 해주세요. 네, 마이크 최정원 사령관이 넘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탈북민들 거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굶어 죽은 탈북모자 한소호가 김동진에게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은 저 문재인에게 분노하여서 우리가 담장을 넘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도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우리 탈북민들, 범국민, 범탈북민 자치연합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목숨 걸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온 먼저 온 통일입니다. 구속과 그리고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탈북민들이 앞장에서서 사회주의 붉은 영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본인 소개를 자기가 해줄 텐데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증언하고 주 1년 형제가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나오기까지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못했고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와서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경부터 다 들으란 말인데 다 들리죠? 들리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 허광일 위원장님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의 동생이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 죄가 있다면 명백히 밝혀진 조국의 동생도 구속이 안 됐는데 억울하게 대한민국 땅에서 굶어 죽은 한성욱 모자를 추모하다가 그 추모하고로 여기서 집회를 하고 우리 탈북민 허광일 위원장님이 왜 구속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동진이와 성욱 누나를 본인의 고향이 우리 북한 땅에 올라가서 그 고향 땅에다 묻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따뜻한 물에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서서히 사회주의로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북한 2500만 우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적군의 수상과 냉면 한 그릇에 2500만 주민의 모든 인권을 다 묵살시켜버리고 그 북한을 낳은 우리 성욱 누나와 동진이를 굶겨죽였습니다. 이런 문재인을 청와대 기양께서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하야라! 국제적으로 안민동판 해령 조선인가 서 57km에서 27km로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죽음의 사울에서 신체 시리까지 버려졌어. 허강일 위원장이 구속을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독재에 의해서 무상, 무료, 이 우상에 속아가지고 4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생일보다 김일성 김정은 위해서 10개명을 내놓았지만 저들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을 위한 10대 원칙을 내놓으면서 인간 우상 숭배의 노예로 거의 없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지역행 열차를 당장 멈추라! 멈추라! 우리 탈북민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치는 그 외침을 들었는지 자다가도 볼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외침을 외칩니다. 우리 딸내미가 어떤 외침을 외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대 저우 대대 문재인 대대 저우 문재인 저우 문재인 저우 문재인 저우 석초기를 선언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희 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우리 불쌍한 고 한성호 모사의 아들 동진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저렇게 발랄하게 뛰어놀면서 저렇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아이가 배고픔에 엄마 가슴을 허비면서 서서히 서서히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당신들 가슴에서 자식을 내려놓은 적 있는가? 당신들 아픈 손가락에서 그 자식들 어느 손가락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가슴에 손을 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엄마들 10달 내내 내 뱃속에 아이를 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한이 찼으며 얼마나 기뻤습니까? 한 번 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랬던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아이가 굶어서 죽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분은 무슨 선택을 하실 겁니까? 동진이가 엄마 추워, 엄마 배고파, 엄마 우리 이렇게 죽는 것이야? 물어볼 때 여러분들 성호기는 과연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성호기는 배고픈 거 참아야 돼, 추운 거 참아야 돼, 무서운 거 함께 우리 죽자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우리 탈북민들의 모습입니다. 이 현 정권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들 대한민국에 왜 왔는가? 그리고 신변 확보를 위해서 강제 폭행을 하면서 손가락 지점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노해야 됩니다. 자유 민주와 말살된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 국민들,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 탈북민들 아픈 마음을 사랑으로,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보듬어 주십시오. 자, 가자라! 가자라! 태극기를 휘날리며 백두산 끝자락까지 달려가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 여러분들 각자 계신 삶의 터전과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탈북민 크리스찬들이 북한의 지하교인들과 연결되어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에도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탈북민 여러분 함께 일어서서 가지고 우리 집회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불찬의 여러분과 애국심 여러분께 함께 인사하면서 저희들은 왼쪽으로 개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회는 계속할 계획될 것입니다. 애국심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한인권 활동과 고강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이냐? 고강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그 직원으로 탈북민들을 즉각 채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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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독재 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이 정권을 주놈에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자유주의 관련자를 즉각 멈추라! 개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한일부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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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살 때 우상치료, 무료교육이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속아가지고 수명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를 속아서